반갑습니다. 대구 모임에 오신 것을 이제 환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배정규 교수님을 모시고 환청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당사작용과 환청 해놓고 당사작용과 효과들인데 적어 있는데요. 먼저 지난번처럼 환각에 대해서 DSM-5에서 짧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각이란 외부 자극 없이 일어나는 유사 지각 경험이다. 지각 경험이라고 합니다. 유사 지각 경험이다. 환각은 정상 지각과 똑같이 생생하고 분명하며 수의적 통제하에 있지 않다. 환각은 어떤 감각 양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조현병 및 관련 장애에서는 환청이 가장 흔하다. 환각에는 우리 오감에 따라서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환청, 환시, 환후, 환미, 환초 이렇게 다 있는데 조현병의 경우에는 환청이 가장 흔하다. 우리 이제 전체 조현병 당사자들의 70% 정도가 환각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한 70% 정도가 환청 경험이 있으니까 전체 조현병 환자 수로 따지자면 절반, 전체 조현병 환자의 절반 정도가 환청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청이 가장 흔하다. 환청은 대개 자신의 사고와 구분되어 지각되는 음성으로 경험되며 그 음성은 익숙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다. 아는 사람 목소리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 목소리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환각은 분명한 감각 체계의 맥락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잠이 들 때, 입면 시에 혹은 잠에서 깰 때, 탈면 시에 일어나는 환각은 정상 경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잠이 싹 들라 할 때에 누가 자기 부르는 소리 같은 걸 듣기도 하고 아침에 깰 때에도 누가 자기를 부른 것 같아서 깼는데 보면 아무도 없고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면시 환청, 탈면시 환청은 이건 정상적인 경험이다. 환각은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는 종교 경험의 정상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환각에 대한 DSM-5의 설명 방금 봤지만 표면적인 양상만 기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이 진단 분류 체계라든지 학문 체계들이 보통 보면 표면적인 것만 관찰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망상 이야기할 때도 들었던 비유지만 수박의 겉과 속. 그래서 기존의 우리 학문 체계가 보면 주로 이 겉에만 지금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을 알아야 된다. 이 속을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런 환청 경험을 할 때, 환각 경험을 할 때, 우리 당사자들의 경험은 도대체 뭐냐? 당사자들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사자들의 이 내면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원래는 이제 TV라고 하는, 그게 이제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쭉 15분 정도로 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본받아서 만든 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돼서 세바시가 이제 맨 요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TV 15분 정도 분량인데 이 TV에 보면은 조현병하고 관련된 아주 좋은 동영상도 한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대여섯 편 정도는 있어요. 매우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뒀었다가 경고가 저한테 날라왔어요. 그리고 불법으로 올렸다. 그래서 다 비공개로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TV에 있는 거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이제 그래도 올려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찾아볼 수 있는데 엘리네오 롱든에서 내 머릿속의 목소리라는 제목을 했는데 제가 여기 뭐 유튜브 동영상 기소도 공개해뒀고 TV에 올린 유튜브 동영상 기소도 있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든 어디에든 들어가서 엘리노어 롱든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엘리노어 롱든이라고 하는데 요 분의 동영상 15분짜리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볼게요. We are unique. We are irreplaceable. What lies within us can never be truly colonized, contorted, or taken away. But
light never goes out. As a very wonderful doctor once said to me, don't tell me what other people have told you about yourself. Tell me about you. Thank you.자, 보시고 혹시 뭐 소감 좀 이야기해 주실 분이 계시면 한 두세 분 소감 좀 들어볼까요? 어떠셨는지. 누구든지. 이 동영상은 참 좋아서 제가 볼 때는 댁에 가셔서 나중에 엘리노 롱든만 유튜브에서 치면은 검색해 보실 수 있거든요. 제목이 내 머릿속의 목소리. 그래서 엘리노 롱든 내 머릿속의 목소리. 검색해서 한두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본인도 환청이 들리니까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어떻게든 이 환청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 환청이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온 소리고 자신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환청이 그 목소리가 자신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차리려고 자기가 노력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이 환청에 대해서 자기가 감사하게 되었다. 자기가 모르는 자신의 내면에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걸 자신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생각도.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를 소개해주잖아요.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국제 목소리 듣기 연합인데 인터보이스라는 단체. 그래서 마리우스 보험 교수가 있는 그 단체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몇 년 전에 이 엘리노 롱든의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TV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아, 이 인터보이스라는 단체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서 이후에 이제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모르던 사실들도 알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인터보이스 소개해서 읽어볼게요. 1980년대에 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예요. 마리우스 보험 교수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환청이라 하지 않고 이 단체에서는, 환청,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인데, 환청이라 하지 않고 목소리, 보이스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목소리를 병의 증상으로 보지 않는다. 억세려 하지 않는다. 목소리에 대한 수용을 강조한다.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목소리의 의미를 잘 해석해라. 파악해라. 이런 것들. 목소리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억세려고 하지만, 오히려 목소리를 좋은 동반자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자, 제가 이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글들이 많이 올려져 있어요. 외국에 있는 이 단체도 홈페이지는 그런 글이 올려져 있고 그 글을 읽다가 보면은 또 밑에 또 다른 글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글들이 여기 올려져 있는데 참 마음 같아서는 싹다 번역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몇 편 번역을 못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지금 제대로 번역해서 올려놓은 게 그 중에 네 편 글을 번역해서 우리 다음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요게 이제 다음 카페 사라의 열쇠 홈페이지 홈 화면이 거기에 들어간 요런 식으로 되는데 현재 회원이 한 4,600여 명이고 그다음 요렇게 보시면 여기에 검색창이 있거든요. 요 이제 들어가시면 요 왼쪽 화면에 있고 요 이제 채팅방 있고 그 밑에 보면 검색 화면인데 검색 화면 여기에 인터보이스라고 치면
요 글들이 쭉 떠요. 인터보이스. 뭐든지 검색하실 땐 요 검색하면 해주시면 돼요. 인터보이스 쳐도 되고, 제가 쓴 글을 보시고 싶으면 촛불 배정규 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데,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요 최신 글 보기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쭉 가면 이제, 역경을 통한 성장 모셔서 그게 있고, 마인드포스트라는 신문, 그 인터넷 신문들을 가는 사이트가 있고, 텐데 시대를 라고 인터넷 방송국 당사자들이랑 거기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픈 다이얼로그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보이스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 클릭만 하면 바로 접속 가능하게끔 제가 이렇게 좀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인터보이스 홈화면에 들어가시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서 요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이제 네 편 이렇게 인터보이스에 놓고 제가 번역한 글이 환청에 관하여 핵심적 사실들이라는 글과 인터보이스 환청에 대한 실용적인 대처법, 그 다음 목소리의 의미를 탐색하기, 그 다음 목소리와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목소리로부터 제기하기, 이런 글도 올려놨는데 3편씩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발췌해서 중요한 것만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인터보이스 환청에 관하여 그리고 이제, 글 주소를 글게 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살아의 열쇠 안에 요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이제. 자. 그래서 핵심적 사실들. 그래서, 당신은 알고 있는가?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인의 4%에서 10% 정도, 4에서 10%가 목소리를 듣는다. 목소리를 듣는 사람의 70에서 90%가 외상 사건 이후에 목소리를 들었다. 트라우마가 있다. 외상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목소리는 남성, 여성, 중성, 아동, 어른, 인간 또는 비인간일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의 목소리나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수백 명의 목소리를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보고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들보다 우세하다고 보고한다. 목소리는 머리에서 들릴 수도 있고 귀에서, 머리 밖에서, 신체의 기타 부위에서, 배에서도 들려요. 또는 환경 내에서 오는 것으로 경험될 수 있다. 하늘에서도 들리는 것이죠. 자, 목소리는 종종 청취자의 정서 상태의 중요한 측면을 반영합니다.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정서상태의 중요한 측면을 반영하는데 이 정서는 흔히 청취자가 표현하지 않았던 정서이다. 그 뒤에 보면 12개의 추가적인 핵심적 사실들에서 쭉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읽기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흘러있는 건 이제 그게 아니고 주변 옆으로 잠깐 옆길로 갔었는데 인터보이스에서 이제 인터보이스를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보이스라고 치시면 제가 이 인터보이스에 대해서 적혀놓은 글들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상금을 봤던 글인가요? 네. 이렇게 핵심적 사실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보이스, 실용적인 대처법 하는 거, 보시죠. 실용적 대처법. 실용적인 목소리 대처 지침서에서 이 지침서를 쓴 이유, 이 지침서에서 우리는 묻는다, 목소리 듣기는 무엇과 유사한가, 이것은 왜 시작되었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이 경험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누가 이것을 이끄는가 해서 목소리 듣기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세 번째에서 목소리 청취자들에게서 발견한 세 가지 사실들, 시작 단계에서 대다수 목소리 청취자는 경험의 시작을 매우 갑작스럽고 깜짝 놀라고 불안이 유발되는 경험으로 묘사하며 자신이 처음 목소리를 들었던 정확한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첫 목소리 경험의 시작 연령은 매우 광범위하며 깜짝 놀랐던 단계의 강도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청소년기에 발생할 때 깜짝 놀라는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혼란은
어린 나이에 목소리를 들었을 때 또는 성인기 후기까지 출연하지 않았을 때 더해 보인다. 조사 연구에서 6%는 6세 이전에, 10%는 10에서 20세에, 74%는 20세 이후에 목소리를 들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환청을, 목소리를 들은 게 6살짜리, 7살짜리도 목소리 듣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소리 들으면 덜 놀랬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기에 들을 때가 가장 많이 놀란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나이쯤 돼서, 한 40대나 50대가 돼서 목소리 좀 또 덜 놀랬다. 그 이야기. 요 사춘기 때, 요때에 목소리 들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놀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소리의 영향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자, 그 다음 첫 번째가 이제 처음 시작 단계에 대한 이야기, 조직화 단계에 대한 이야기, 목소리에 대한 얘기죠. 자, 목소리 청취자들은 종종 그들이 목소리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충동이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지만 몇 주나 몇 달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수준에서든 목소리와 타협하거나 성공적으로 조직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목소리를 부정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이 단계 동안 목소리 청취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목소리를 조절하거나 다루는 방법을 찾는다. 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 이게 흔히들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목소리를 무시하기, 분산시키려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소리가 들리면 음악을 크게 듣는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환청이 들리면 자기 방에 혼자 있으려 안 하고 밖에 나와서 자꾸 가족들하고 대화를 시도해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계속 전화해서 수다를 걸거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소리가 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자꾸 나와서 말을 붙이고, 아니면 전화해서 여기저기 계속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 막 방에 음악 크게 틀어놓고, 텔레비 볼륨 크게 틀어놔놓고, 거의 고막이 상할 정도로까지 크게 틀어놔요. 안 들으려고. 또 아니면 사람들에 따라서는 술을 막 엄청나게 마셔서 술이 취해서 골아 떨어져 버리면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소리를 안 들으려 한다는 거죠. 분산시키려고 한다. 피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많은 우리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7, 80%가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 전략이 가장 안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분산. 근데 이때까지 전문가들이 권하던 방법도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일단 환청이 들린다. 목소리가 들리면 병원에 가면 약을 주잖아요. 약을 줘서 다행히 약으로 목소리가 잡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럼 뭐 뒤에 뭐 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약을 먹었는데도 목소리가 안 잡히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약 먹어도 계속 환청이 들립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전문가들이 어떻게 권하느냐. 흔히, 그럴 때는 음악을 들으세요. 그럴 때는 일어나서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그럴 때는 그냥 혼자 있지 말고 몸을 움직이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안 듣게 하는 쪽으로 권고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음악을 듣는다, 몸을 움직인다, 딴 사람하고 대화한다,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그때만 중단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 할 이야기는 끝끝내 다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피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피해봐야 돌아가서 내 방에 혼자 있으면 다 이야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피하는 방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이 우리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기존에 하던 방법들은 목소리를 없애려고 했다고요. 없애려고 했고, 안 없어지면 피하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이게 소용없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를 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목소리를 무시하려고 하면, 뭐 피하기만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 현상이 생기냐면 목소리가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잘 몰라요. 집중은 못하고 감정만 남는 거예요. 두렵다, 화난다, 이 감정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들린다고 계속 화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화내고 사는 사람도 있고, 소리 들린다고 계속해서 불안해서 벌벌 떨고 사는 사람도 있고, 내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감정만 남아서 그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게 아니라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 피해서 안 되고 뭐라고 말하는지 그냥 똑바로 들어보자 라고 덤벼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목소리를 무시하기 방법을 많이 들었는데 이건 효과 없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효과 있는 방법이 요 방법이에요.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듣는다. 뭐냐면, 듣고 싶은 목소리에 좀 더 집중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 칭찬해주는 목소리.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목소리와 기꺼이 대화를 시작하죠. 목소리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와. 반박도 해야 되고, 고맙다고 말도 해야 되고, 목소리와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 목소리와 구체적인 약속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자, 요 밑에 거 읽어볼게요. 주의를 분산하고 무시하려는 시도는 거의 효과가 없지만, 많은 정치자들이 시도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노력은 종종 삶의 스타일을 심각하게 제한시키게 된다. 당연히 패닉과 무력감 같은 초기의 감정은 목소리에 대한 분노로 바뀌는데 이 분노는 유용한 대처 전략의 일부로 보이지 않는다. 소리 들린다고 백날 반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만 망고도 자기 자신이 인생만 망고질 뿐이다 하는 거예요. 목소리 청취자들이 기술하는 가장 유용한 전략은 긍정적인 목소리를 선택하여 긍정적인 목소리만 듣고 그것과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목소리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중요한 요소는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장 과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본다. 당신은 자신,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또 다른 전략은 목소리와의 접촉을 제한하고 구조화하는 것이다. 때로는 의식이나 반복적인 행동이 습관된다. 제한하고 구조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따가 저녁에 이야기하자. 목소리 듣는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낮에는 목소리가 들리면 목소리한테 이야기하면 저녁 8시에 이야기하자. 라고 이렇게 미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목소리를 마치 그냥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대해줘라는 거예요. 헛개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존하는 목소리예요. 실존하는 어떤 인격체처럼 대해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친구대기처럼요? 어? 친구대기처럼요? 친구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하죠. 동반자처럼. 그러니까 좋은 목소리는 나의 친구고 네. 나를 욕하는 목소리는 나한테 안 좋은 이웃이죠. 안 좋은 이웃인데 나한테 욕을 하고 덤벼들 때는 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안정화 단계에서 자 사람들은 그들이 목소리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목소리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평형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균형상태에서 사람들은 목소리를 자기 자신과 삶의 일부로 간주하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단계에서 개인은 목소리의 조언을 따를지 자신의 아이디어를 따를지 선택할 수 있으며 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번역했던 글들 중에 일단 두 편을 읽어봤는데요. 아, 인터보이스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환청에 관하여 핵심적 사실들 이야기했고 그 다음 환청에 대한 실용적인 대처법에서는 환청을 분산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시도는 도움이 안 됩니다. 환청을 선택적으로 듣고 뭐 이런 방법들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했고요. 이제 나머지 두 편도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였고 요거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목소리의 의미를 탐색하기에서 목소리와 목소리 청취자의 관계 이렇게 돼 있고요. 도입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데 목소리의 의미를 탐색하기 무엇이 목소리를 촉발하는가 요거. 자, 이 연구는 면접 질문지를 사용하여 1:1 면접으로 수행되었는데 그 결과 목소리의 촉발 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목소리는 흔히 아래와 같은 어떤 위협적이거나 압도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발생합니다. 정서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가 불안전감.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예를 들어서 밖에 복도에 낯선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들. 아무튼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그 다음에 두려움, 그리고 공격성, 그리고 자신의 성적 느낌,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떤 성적인 느낌이 올라올 때, 그 다음 타인의 성적인 느낌,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적 느낌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성적인 것도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 통제감 상실. 요런, 이런 것들, 이런 정서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또는 어떤 상황, 통제감 상실 느낌에 직면할 때인데, 예로서, 그러니까 이런 통제감 상실과 관련해서는 낯선 상황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 가보는 곳, 낯선 상황, 그 다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또 낯선 사람과의 만남, 갑자기 누구를 부숙 데려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 그리고 같은 방 안에 있는 타인의 감정. 한 방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 하거나 하면 이런 게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막 화를 내고 있으면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누군가가 막 불안해하면 내가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로할 때. 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힘을 얻을 때. 이런. 아까 우리 강돈수님은 긍정적인 환청, 목소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할아버지 목소리, 할머니 목소리. 이런 건 자기한테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와 목소리 청취자와의 관계에서, 요거 잠깐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또한 연구는 목소리가 목소리 청취자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자, 목소리는 자기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다 꿰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불편한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목소리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는, 목소리가 목소리 청취자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으며, 목소리는 언제나 목소리 청취자와 특별히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 말하며, 관계 없는 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야이 바보야 라고 할 때, 야이 바보야 라고 할 때 관계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속상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야이 바보야 라는 환청이 들리는 거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 말하면 목소리의 내용은 목소리 청취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관점이 뭐가 다르냐 하면 기존의 전통적인 입장은 제가 하는 이야기로 이 우리 당사자들을 그러니까 조현병 당사자들을 내지는 그들의 망상, 그들의 환청을 마치 고장난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음, 고장난 테레비에서 나오는 소음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망상을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주질 않고 테레비 고장나서 지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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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것처럼 망상을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있다. 내지는 환청도 마찬가지로 환청이 있다 하면 무조건 하고 이거 그냥 없애야 된다. 이렇게로 그래서 약 먹여 없앨라 하고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데 초점을 뒀다는 게 지지직거리는 소음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망상 강의할 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망상이 단순히 헛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망상 속에 그에게 중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의 감정이 들어있고 그의 욕구가 들어있고 어떤 미해결된 과제가 있는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모든 것이 망상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망상이 그리고 그 망상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망상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거 좋은 대학 가는 것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망상이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망상이 단순히 헛된 게 아닙니다. 자식 망상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식을 알고 싶으면 자식의 망상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그 속에 자식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로 환청도 마찬가지예요. 환청이 단순히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환청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욕을 하는 환청이건 지시를 하는 환청이건 또는 어떤 환청이든지 간에 그 환청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그 환청입니다 하는 거죠. 단순히 소음이고 잡음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상이 있다 또는 환청이 있다. 환청이 있을 때 이 환청에 잘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결국 목소리의 내용은 목소리 청취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소리는 항상 일상생활에서의 미해결 과제 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외상과 관련된 정서 또는 실현되지 못한 희망, 때로는 실현 불가능한 소망을 언급합니다. 자, 그의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의 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트라우마죠. 또는 그의 희망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절대 실현할 수 없는 하지만 본인이 바라는 어떤 소망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목소리 청취자와 함께 작업할 때 목소리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대신에 목소리가 말하는 내용에 대한 목소리 청취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보다 더 적합합니다. 관심을 갖지 마라.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거기 관심 갖지 말고 신경 딴 데로 돌려라. 그건 쓸데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말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런 소리를 할까? 왜 그 목소리가 너한테 그런 명령을 하지? 왜 아까 뭐 트럭에다가 머리 박아? 왜 트럭에다가 머리 박으라고 하지? 그게 뭘 의미하지? 진짜로 머리를 박으라는 건가? 아니면 그게 뭔가를 상징하나? 왜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고 너는 생각해?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목소리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취자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된다.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자기를 목소리를 탐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랜 기간 동안 목소리 청취자가 목소리에 대하여 단지 정서적인 방식으로만 반응하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용에는 관심 안 기울이고 두려워하기만 한다거나 화만 내기만 한다거나 이렇게 단지 정서적인 방식으로만 반응하게 되면 목소리 청취자는 무력해지며 그렇잖아요. 두려워하기만 한다, 화만 낸다 하면 대처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무능력해진다, 무력해진다는 것이죠. 무력해지며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가 어려워진다. 자, 점점 목소리에 대해서 계속 화만 내고 산 사람에 대해서 자, 목소리가 과연 당신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할 때 처음에 이게 너무 만성화가 돼 있으면 처음에 이 호기심을 자극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화나는 감정으로 그냥 대번에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목소리가 들릴 때부터 초발부터 시작해서 이 호기심을 자극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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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중에 감정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완수하기가 어렵다. 인터보이스 회원들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청취하도록 촉구하는 기법을 탐구해왔다. 그래서 기법에 자, 이 연구는 목소리 청취자들과의 협력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목소리 청취자들이 자신의 대처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건설적인 기법들이 확인되었다. 자, 지금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소리에게 특정 시간을 부여하라. 목소리한테 시간을 할당해 줘라 하는 거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줘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꾸 말을 걸고 지시를 하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이야기 듣는 시간을 할당을 해줘야죠. 계속 말 붙여오는데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딱 정당하게 시간을 줘라. 이야기를 이게 저하고 똑같죠. 집에서 애가 계속 징징거리고 뇌를 보채고 화부리고 하면 설거지 하다가도 말고 딱 멈추고 자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가 막 화를 부리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러나 자 아까 그 엘리노어 롱든의 목소리에서 저 이 그 동영상에서도 엘리노어 롱든이 그 말을 했어요. 목소리를 위로해줘라. 목소리가 나한테 화 부리고 등등 할 때 마치 화가 난 아이를 다루듯이 화가 난 내 친구를 다루듯이 화가 나고 뭐하고 막 징징거리는 애를 다루듯이 생각해라는 거죠. 그래서 목소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또 때로는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정을 그 목소리가 화를 부리면 그 화 부리는 심정을 잘 알아줘야 되고 불안해하면 불안해하는 그 심정을 잘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위로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달래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목소리를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목소리한테 정당하게 시간을 할애해라 하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해서 들어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목소리가 들릴 때 지금 들을 수 있으면 피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 없고 들을 수 있으면 아 그래? 한번 네 한번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고 지금 못 들어주겠으면 지금 내가 바쁘게 지금 뭐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중이고 뭐 하고 있는 중인데 목소리가 옆에서 방해하면 그게 사람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사람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로만 존재하는 참 황당하죠. 어떤 면에서는 목소리로만 존재하지만 하나의 인격체처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와 대화하는데 자꾸 중간에 끼어들면 지금은 내가 대화에 집중해야 되니까 지금 끼어들지 말고 이따가 대화하자 하고 미뤄둬야 되고 아니면 저녁에 대화하자 미뤄둬야 되고 아니면 내가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들면 이따가 이야기하자 저녁에 이야기하자 해야지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아무 할 일 없어 놀고 있는데 말을 붙여오면 그래 하고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소리에게 시간을 부여해라. 특정 시간을 부여해라. 그다음 두 번째 단지 그냥 듣기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만 마라. 목소리한테 딸려댕기지 마라 이야기. 딸려댕기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아까처럼 트럭에 머리 박아 한다고 머리 박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소리에게 그냥 대화라고 말 대꾸를 해라. 목소리가 옳은 소리 하면 아 옳은 말이네. 나를 칭찬해주면 고마워. 그 다음 나보고 너 나가 죽어 하면 그래? 왜 내가 나가 죽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지? 이렇게 목소리한테 말 대꾸를 해라는 거예요. 아닌 이야기에는 내가 아닌 이야기대로 딱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뭐 어떤 이야기에는 너 왜 그렇게 말하는지 좀 더 자세히 말해볼래? 또 어떤 이야기에는 아 그래? 그건 참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목소리를 그냥 단지 목소리에 딸려댕기지 말고 목소리한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라. 말 대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한테 말 대꾸를 해라. 그 다음에 한계를 설정하라. 자, 하루 종일 목소리하고 대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 사람 다루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종일 내가 니하고 놀아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낮에 내가 일할 때에는 방해하지 말고 저녁에 이야기하자. 이렇게 달래줘야 되고 또 그러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한계를 설정한다는 건 아이 그건 안 돼. 어 그래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한계를 설정해라. 하루 종일 목소리 듣고 살지는 마라. 그 이야기죠. 목소리에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줘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적어야 돼요. 적는 게 도움이 된다. 나아가서 공개를 해야 돼요. 그걸 온 세상에 다 까발겨야 인마도 함부로 말을 못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친구 관계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주변에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는데 내를 계속 괴롭혀요. 친구들이 학교에 가면 내를 욕하고 괴롭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너 누구한테도 이 말 하지 마. 부모한테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러면 너 그 다음 죽을 줄 알아. 담임선생님한테 이러면 너 죽을 줄 알아. 괴롭히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비밀로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개하면 너 나한테 죽어. 죽어 하지만 목소리가 무슨 힘으로 나를 죽일 수 있겠어요. 기껏해봐야 뭐 말로밖에 말로 내를 씹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 목소리가 위협하고 협박을 하거든요. 절대로 입대지 마. 그래서 상당수 목소리를 듣는 애들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한테도 소리 들린다 소리를 안 하고 주변에서 의사한테도 말 안 하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사라지느냐. 한편으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자꾸 까발려야 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적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대해서 엄마한테 의사 선생한테 온 세상에 대해서 목소리가 나보고 나가 죽으래. 나보고 너는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라고 계속 말을 해. 라고 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계속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온 세상에 까발려야 인마가 지도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온 세상에 까발려야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반드시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런 점을 잘못해왔다 하는 거예요. 환청 이야기다.
하면은 전문가들이 아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그때 화제를 싹 돌려버리거든요. 가족들도 애가 환청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이야기 생각해서 너는 그런 소리 신경 쓰지 마라. 그 시간에 딴 거 신경 써라. 자꾸 이렇게 해서 피하게 그게 아니에요. 대화를 해야 돼요. 자기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상황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나를 괴롭히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보면 돼요. 자기 방 안에 있어도 누군가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가 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실제라고 생각하고 받아줘야 된다. 헛것이 아니고 목소리는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실제한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고 당사자는 실제 사람한테서 욕먹는 것, 협박당하는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똑같은 분노를 느낀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해라라고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다루어줘야 된다. 애가 목소리 환청 이야기를 하면 진지하게 뭐라고 하더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아유 그래서 많이 놀랬겠네. 기분이 정말 나빴겠네. 화가 났겠네.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넌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뭐라고 대꾸할 거니? 계속해서 지 욕을 하고 지를 나무라는데 바보처럼 계속 듣고만 있을 거냐? 아니면 뭐라고 말 대꾸해야 될 거 아니냐? 다음에 두 번 다시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네가 이렇게 말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의논해줘야 되죠. 위로해줘야 되고 의논을 해줘야지 돼요. 목소리를 쓸데없는 거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무엇이 목소리를 촉발하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와의 관계를 변화시킨 으로서 목소리로부터 재기하기 요 글도 잠깐만 읽어보죠. 요 글에서 재기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뭐 있고 자 아래는 다섯 가지 질문이다. 목소리에 대해서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리우스 롬 교수가 당사자들의 수기 목소리와 관련된 이 수기가 아니라 이 글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요약 정리할 것이냐 해서 이제 관점인데 그 중에 다섯 가지 관점이에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분석했다 이야기예요. 첫 번째, 목소리 청취자는 자신의 목소리 청취 경험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나 이 이야기죠. 두 번째, 정신과적 치료가 그의 재기에, 리커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 번째, 목소리 청취자는 자신의 재기, 리커버리에서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네 번째, 목소리 청취자는 목소리와 자신의 삶과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섯 번째, 목소리 청취자는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목소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네. 자, 요 밑에 읽어볼게요. 목소리 청취의 근원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서 이 50편의 수기는 목소리 청취 경험의 근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다수 청취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외상을 경험했는지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트라우마. 앞에서도 우리 연구에서 70에서 90%가 트라우마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외상이 있더라. 가장 빈번하게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목소리 청취 경험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아동기 때 또는 청소년기 때의 성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 예로서 슈의 진술. 나는 내 목소리를 아동기의 학대자의 목소리로 지각한다. 예로서 헬렌의 진술. 나는 목소리를 학대에 따른 외상 후유증으로 본다. 예로서 플로어의 진술. 나에게 혼란은 없다. 나는 목소리를 학대자로 인식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서 계속 부모가 혼을 내면서 키웠다. 그럼 아버지 목소리로 들린다 이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어려서 자기를 성폭행했다. 성폭행한 사람의 목소리로 들린다 그 이야기예요. 자, 또한 미엔의 진술. 나는 7살부터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는 부목사에 의한 성적 학대가 시작된 때이다. 자, 이런 것이고. 첫 번째는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한 두 번째로 빈번한 외상적 배경은 장기간의 정서적 묵살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 이 니그렉트거든요. Long-term emotional neglect인데 장기간의 정서적 무시. 그러니까 정서적 무시하면 잘못하면 부모가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말 했는 거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서 제가 정서적 묵살이라 한 거예요. 애 말을 안 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애가 어떤 말할 때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이 이야기 정서적 묵살이 이거는 neglect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존재, 투명인간 취급했다. 이 이야기예요. 장기적인 정서적 묵살에 대한 이야기였다. 정서적 묵살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확인하였다. 자,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함. 애가 엄마나 화가 나, 엄마나 불안해, 엄마나 놀고 싶어 이야기할 때 엄마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줬다. 아빠가 관심을 안 가져줬다. 저리 가 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애들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걸 못 배웠다는, 감정 표현할 기회를 안 주니까. 이 이야기예요. 무시와 묵살의 차이, 그러니까 묵살당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귀를 안 기울여줬다. 애가 징징거릴 때 귀를 안 기울여줬다. 애가 화낼 때 귀를 안 기울여줬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못 배운다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을. 또 하나는 정서를 표현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 징징거리면 혼만 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라고 해서 혼만 났다. 정서를 표현했을 때 처벌을 받음. 그 다음에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로 비난을 받았다. 이런 장기적인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정서적 묵살을 당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환청을 듣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로서 에이미의 언급.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속으로 숨겨야 했다. 마음속으로 숨겨야 했다. 겉으로 표현 못했다. 그 이야기죠. 우리는 그들이 평가절하당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장기간 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로서 프랭크의 언급. 나의 계모는 내게 매우 공격적이었고 두 번째 결혼에서 얻은 아이들은 더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죄책감을 느꼈다. 또는 정서적으로 묵살당했다. 예로서 헬레의 언급. 내 아동기를 통틀어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람이기보다는 물건처럼 취급당한다고 느끼게 했다. 물건처럼 취급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어떤 종류의 사랑이나 친절함 또는 지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다음 정서적 묵살을 당하면서 이들은 분명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청소년기에 도달하게 되며 정서가 일상생활의 불가피한 부분이 되는 혼자 독립해야 하는 성인기에 취약성을 지니게 된다. 이들은 정서에 대한 지각과 정서를 동반한 대처에 취약하게 된다.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묵살당하고 자라면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인기가 돼서 정서 교류를 못한다. 이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 정서가 등장하는 상황, 예를 누군가가 화를 낸다, 누군가 불안하다, 또는 누군가 좋은 감정을 표현한다, 아무튼 그런 것들, 아니면 나 자신이 그런 정서가 등장할 때 이거에 지각을 잘못한다. 첫 번째는 딴 사람이 화가 났는지 불안한지 뭐한지 지각을 잘못한다. 두 번째는 지각을 해도 이걸 못 다뤄낸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할 때 불편하다고 말도 못하고 못 다뤄낸다. 그러니까 우리 성인들의 생활에는 정서가 필수적이다. 근데 어려서부터 계속 정서적으로 묵살당하고 자라면 정서를 당하는 걸, 정서를 다루는 걸 못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래서 환청이 들린다. 이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커다란 충격을 주는 또 다른 외상은 학교에서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흔히 요새 왕따, 괴롭힘 이것도 환청과 관련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니와의 인터뷰에서 얻은 진술. 내 아동기와 가족 생활은 행복하고 안전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나한테 잘해줬다. 그 이야기죠. 괴롭힘을 당한 것이 목소리에 의해 전달되는 것 같다. 카리나의 언급. 가장 강하고 가장 부정적인 목소리는 나와 같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로부터 왔다. 나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목소리의 내용 중 많은 내용이 이 시기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은 마치 내가 과거의 목소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목소리가 나한테 계속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 애들의 목소리를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듣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과거의 목소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다. 우리는 또한 위협적인 생활 환경과 관련된 목소리 정시를 확인했다.
나는 나의 생존 능력이 실제로 위협당한다고 느꼈던 상황에 처했을 때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진화는 위협을 느꼈을 때 나는 실직당했고 내 남자친구가 떠났을 때 실연당했을 때 나는 내 아파트에 혼자 있어야 했다. 복도에 마약상이 있었고 누군가 인근 아파트에서 불을 질렀기 때문에 나는 매우 불안해했다. 그리고 아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당한 것에 대한 진술, 데브라의 언급. 몇 해 전에 나는 속임수를 써서 내 입양에 관한 정보의 일부 발췌문을 입수하였는데 그것은 나의 상실감과 배신감, 거부당한 느낌을 가중시켰고 동시에 내 자존감을 손상시켰다. 나는 어떤 부부에 의해 파양되어 입양기관에 되돌려졌는데 그 이유는 내게 어떤 결함이 있고 내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생각에 목소리 청취에 동반되는 가장 불행한 일은 그것이 불안정감에 따른 정상적인 청소년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질환의 표현이라고 취급되는 것이며 나아가 조현병으로 진단되고 선택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 신경이완제인 질병으로 취급되는 점이다. 불안정감이라는 이슈에 대해 도움을 주고 지지를 해주는 대신에 그리고 그 사람의 발달을 돕는 대신에 처방되는 약물은 실제적으로 더 큰 곤란을 가져온다. 즉 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약만 주면은 곤란하다 이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환청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불안정감, 안전하지 않다. 그 마음에 힘든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 힘든 감정을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지지를 해줘야 된다. 도움을 줘야 된다. 자기가 그 힘든 감정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노력 다 생략해버리고 환청을 듣는다는 건 그만큼 자기로서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지금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에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싹 무시해버리고 약만 줘서 잠재운다. 밑에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환청을 안 들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밑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인터보이스 같은 단체에서 환청이 들리면 그걸 오히려 반겨라. 기회라고 생각해라. 왜? 밑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환청의 내용만 잘 분석하면 잘 들어보면 밑에 뭐가 있는지 그냥 알 수 있는데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환청에 주의를 안 기울이느냐. 환청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것과 관련된 감정이 뭔지 찾아내라. 그것과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과거의 그 기억이 뭔지 기억을 더듬어 내라. 그래서 이거 이참에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터보이스의 입장이죠. 자, 그래서 엘리노어의 언급, 방금 우리가 봤던 엘리노어 롱든의 이야기예요. 나는 18살에 대학에 진학했는데 그 이전에 나는 한 번도 집을 떠나서 생활한 적이 없었다. 나는 너무나 순진했다. 자, 집 떠나서 생활했는 것 자체 이것도 하나의 위기 상황이에요. 내가 소속된 집단은 매우 쾌락적이었고 매우 외향적이었다. 나는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걔들하고 어울리느라고. 나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 목소리가 된 것은 그 무렵이었는데 그것은 마치 그 목소리가 또는 내가 나 자신을 질책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목소리에 대해 내 친구들 중 한 친구의 조언을 듣고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그녀는 겁에 질렸고 그래서 나는 정신과 의사에게 의뢰되었다. 나는 병원에 입원했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 그것은 모두 나의 자기감을 손상시켰다. 나라고 하는 느낌을 손상시켰다. 그것이 안재 연극. 나는 17살 때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나는 당시에 전학을 했고 혼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나는 특수과학고등학교로 전학했는데 그곳에서 나는 수학에 집중했다. 이전과는 달리 나는 처음으로 수학에 커다란 어려움을 느꼈다. 나는 어느 날 3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다가 분명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너는 바보야. 몇 년 후 그녀는 목소리를 듣는다고 공개했는데 즉시 정신병으로 간주되었고 오직 약물로만 치료받았다. 이것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스튜어트의 언급. 나는 14살 때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내가 많이 힘든 시기였다. 나의 부모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그 시기에 조부모 두 분이 돌아가셨으며 누군가 비난을 받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자, 나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자백을 할 수 없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걸 그만두었고 그들에게 단지 몸이 안 좋다고만 말했을 뿐이다. 이 문장의 맥락 속에 보면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부모님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조부모님 돌아가셨고 생활 환경에 힘든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비난을 받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 요 일에 이 친구가 연루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입 딱 다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가 퇴학당하는 걸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게 죄책감이 드니까 죄책감이 들었지만 겉으로 말 안 했다. 일체 누구한테도 말 안 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된 거죠. 자기 마음 속에서 학교 다니니까 불편해져서 학교 안 다니고 이제 틀어박혔다 이 이야기. 그러면서 환청이 시작됐겠죠. 그래서 스튜어트는 결국 정신과에 다니다가 그만두었는데 무엇 때문에 목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탐색하지 않고 단지 약물 치료만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목소리를 듣게 됐는지를 우리가 탐색해줘야 된다. 그 목소리가 뭐 때문에 그런 내용의 목소리가 들리는지를 우리가 탐색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 무조건 묵살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인터보이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인터보이스 홈페이지예요. Home, About Us, About Voice, 그 다음에 Support and Recovery.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한 글들이 About Voice 여기에 들어가면 주로 이제 이 안에 보면 글들이 있는데 About Voice 뭐 이런 글들이에요. 그래서 Essential Facts 해서 기본적인 사실들, Personal Experience, 개인적인 경험, What is Hearing Voices?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Understanding voices, 목소리를 이해하기. Famous people who hear voices, 목소리 청취자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Positive and spiritual voices, 긍정적인 목소리와 영성적인 목소리. Creativity and voices, 창조성과 창의력과 목소리. 뭐 이런 주제의 글들이 있죠.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publication 들어가면 이제 출판물들이죠. 거기 recommendation, recommended publication, 추천 도서가 있는데, our Amazon bookstore가 있고, personal experience, 이거는 이제 수기죠. 개인적인 수기, about voices and visions. 그러니까 목소리와 보이는 거, 그러니까 환청과 환시에 대한 거, recovery and self-help group, 회복 또는 재기와 자조 모임에 대한 거, treatment approaches and professional help, 치료적 접근과 전문가들의 도움, 이야기, international publications 해서 국제적인 출판물들, 뭐,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about voices and visions, 환청과 환시에 대한 추천 도서를 보면 이런 추천 도서들이 있다는 거예요. The voice inside 해서 a practical guide for and about people who hear voices 해서 내 안의 목소리 번역하자면, 그래서 Who hear voices?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psychosis as a professional crisis, as a personal crisis, an experience based approach. 그러니까 personal crisis, 개인적인 위기, 로서의 정신병 해놓고 경험에 기반한 접근법이라는 책. 요거는 마리우스 롬 교수와 샌드라 애셔라는 사람에서, 마리우스 롬 교수가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를 만든 사람이고, 샌드라 애셔는 나중에 보면은 이 과학 전문 잡지 기자예요. 과학 전문 기자인데 이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Accepting Voices에서 A New Approach to Voice Hearing Outside the Illis Model 해서 목소리를 수용하기죠. 목소리 수용하기, Accepting Voices. 그러니까 이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는 목소리의 수용을 강조하는 단체. 목소리를 배척하지 마라. 무시하려고 하거나 배척하지 말고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A New Approach, 그러니까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거예요. To Voice Hearing Outside the Illis Model. 그러니까 질병 모형의 바깥에서, 질병 모형의 밖에 있는 목소리 청취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질병 모형에 입각한 접근법이 아니라 질병 모형과는 다른 목소리 청취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다. 그 이야기로. 이 책도 마리우스 롬 교수 봤었네요. 그리고 산드라 애셔 봤었네요. 그 다음에 Children Hearing Voices, 그러니까 아동의 목소리 청취, 아동의 목소리 듣기. What you need to know,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야 할 것과 And what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Hearing Voices, 목소리 듣기. A Common Human Experience, 공통된 인간 경험. 그게 그다지 뭐 이상한 거 아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목소리 많이 듣는다. 그리고 최소한 열에 한 사람은,
이쪽 인터보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다 하듯이 세상에는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목소리 듣는 사람이 있다. 열의 아홉 명은 목소리 못 듣고 열의 한 명은 목소리를 듣고 산다. 이야기. 근데 그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는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좋은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을 알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알 수 있고 무의식을 알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없애려고 노력하지 말고 목소리를 나의 친구로 삼아라. 친구로 삼는 법을 터득하면 된다. 그 이야기죠. 그게 이제 목소리 수용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hearing voices 해서 contesting the voice of reason 해서 목소리 듣기 해놓고 이성의 목소리, voice of reason 하면 이성의 목소리에 도전하기, 컨테스팅, 도전하기도 되고 이의제기도 되고 논쟁도 되는데 이성의 목소리에 대한 이의제기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voice of reason, 그러니까 이성의 목소리, voice of insanity, 목소리, studies of verbal hallucination, 그러니까 언어적 환청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The Dialectics of Schizophrenia, 조현병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두 권은 뭐, 독일어, 불어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지나가고요. 이런 책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터보이스, 저도 이제 좀 제가 이후로 인터보이스에서 나온 이 책들 중에 한 몇 권 정도는 좀 구입해서 읽어보고, 또 필요하다면 번역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 맨날 뇌에 대한 연구만 하고 약물 연구만 하느라고 이런 책은 애초에 겉들떠도 안 보죠. 이런 책들을 읽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하면 이게 실용적인 방법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과의 차이가 뭐냐.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애가 지금 병이 났다. 병원에 데리고 갔다. 자, 이거 조현병이라고 진단하고 약으로 치료한다. 사람을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가 자기의 힘에 달린 게 아니잖아요. 의사한테 달린 거라고요. 약에 달린 거고. 의사의 처분, 약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기존의 약만 가지고 치료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약 꼬박꼬박 먹는 거 이외에 뭐가 있냐. 환청이 들린다. 약 먹고 없어져주면 좋은데 약 먹고 안 없어지면 그럼 어떡하라고. 망상했다. 약 먹어서 없어지면 좋은데 약 먹어도 망상 안 없어지는데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약 먹어도 여전히 대인관계 사람들 만나니까 두렵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이렇게 많은 데만 가면 내가 위축되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약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약을 먹어서 모든 문제가 말짱하니 해결되면 약만 먹으라 해도 돼요. 근데 약을 먹으면 급한 불은 꺼주지만 나머지가 안 되잖아요. 밖에 사람들 많은데 가면은 두렵고 조심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데 안 갈라 하고 그 다음에 직업 같은 거 좀 하면 힘드니까 안 할라 하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다들 결국 궁극적으로 해결을 못 해내는 문제가 대인관계와 직업 재활 문제를 직업 문제를 해결을 못 해내잖아요. 그냥 증상만 좀 가라앉힌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해서 망상이 있다 해서 환청이 있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당사자 입장에서 자, 약 먹는 거 좋아요. 내가 약 먹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약은 먹어서 도움이 되는 약은 먹어야죠. 근데 약 먹고 말짱하니 해결되면 다음 노력을 안 하겠지만 약을 먹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약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환청이 들린다. 뭐 어떡할 거냐. 약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다.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는 게 당사자들 입장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까지 누구도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는 뭐냐면 그래서 환청을 듣는 사람, 목소리 듣는 사람을 수만 명을 면접을 하고 연구를 했더니 그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있고 그중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당사자들이 직접 써먹고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 그런데 환청이 들리면 전체 당사자들의 70에서 80%가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기를 쓴다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래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딴 사람들한테 전화 돌리고 뭐 하고 계속 술 퍼마시고 목소리를 안 들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10명 중에 7, 8명인데 이렇게 되면은 남는 거는 불안감과 화와 이거밖에 남는 거 없더라. 그럼 인생 완전히 망고지더라.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들으려 하지 마라. 없애려 하지 마라. 안 들으려 하고 없애려 한다고 안 들리고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소용없는 방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더니 효과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목소리한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더라. 목소리가 너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 시간에 들어보고 열심히 들어보고 하는 말 중에 얼토당토하는 말이면 너 그 말은 난 동의할 수 없어. 옳은 말이면 나 그 말에는 동의해. 이렇게 내가 목소리하고 선별하고 목소리와 대화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야기는 넌 좀 기다려. 좋은 이야기는 열심히 듣고 아 그래 친구 사귀는 거하고 똑같이 좋은 친구는 열심히 사귀고 안 좋은 친구는 나무라기도 하고 딱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방어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말고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내가 딱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야죠. 나를 방어하고 좋은 친구는 적극적으로 사귀고 사람을 사귄 것과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환청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효과를 보더라. 그렇게 하면 하니까 결국은 환청이 좋은 동반자가 돼주더라. 그에게 하나의 지혜의 셈이 돼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환청이 꼭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환청을 잘 다루는 법을 알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했던 그 책들이죠. 그 책들이고. 그래서 책들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조현병의 변증법 하는 거 요거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조현병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 소개 글이 멋있어서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자, 이 책을 쓴 필립 토마스라는 사람은 필립 토마스는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경험이 이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19세기 현상학의 잘못된 해석에 정신과 의사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제가 볼 때 이 책을 안 읽어봐서 19세기 현상학의 잘못된 해석이 뭔 말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비유했던 그게 아닐까라고 미루어 추측해 수박의 겉모습과 속모습이죠. 겉으로만 관찰했다. 겉모습만 보고서 할라 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 이야기예요. 특히 저자는 필립 토마스는 목소리 청취자들에 대한 그 자신의 최근 연구를 제시하면서 목소리 청취뿐만 아니라 조현병 전체가 다 그렇다 이야기인데 그들의 경험이 개인의 삶의 역사와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들의 맥락 속에서 전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무슨 그의 삶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의 사회적 환경, 문화적 환경을 서로 견져서 가족 환경과 그의 삶의 역사 견져서 보면 그의 삶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청 다 이해된다 이야기예요. 왜 그 환청이 들리는지가 다 이해가 된다. 망상 다 이해된다 소리예요. 부적절한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된다. 이해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런 망상을 갖고 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하는 것이 이해 불가능하다고 애초에 갖다 이해할 생각조차 안 하고 들여다볼 생각조차 안 하고 던져놓고 그러지 말고 이해가 가능하다. 이해해야만 된다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덤벼들어라 이 이야기예요.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환청을 이해하려고 덤벼들어야 되고 옆에 가족들이 그의 환청의 내용을 그의 환청을 이해해 주려고 왜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이해해 주려고 덤벼들어야 된다. 관심을 갖고 덤벼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잠시 쉬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도 강의가 5시에 못 끝내고 한 5시 반쯤 끝낼게요. 그래서 바쁘신 분은 5시에 가시고 시간 되시는 분은 5시 반까지 계시고 예. 예. 이번 시간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 먼저 이제 김재은 선생의 상담 경험담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망상도 환청도 그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귀담아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어주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스스로가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어 있고 자기 욕구를 알아차리게 되어 있고 미해결 과제를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게 되면은 당사자의 여러 가지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망상도 좋아지고 환청도 좋아지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내용이 부정적이던 내용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계속 망상과 환청 속에만 있던 애들이 망상과 환청 속에 있다가 현실로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면서 점차 현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이 방법을 쓰는 데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다들 기존의 전통적인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의 이론이 망상과 환청은 쓸데없는 거니까 그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오히려 망상과 환청에 귀를 기울이고 그거에 관심을 가지면 망상도 심해지고 환청도 심해진다. 그러니까 화제를 돌려서 다른 화제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 다뤄주거든요. 기존에 대다수가.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누군가는 열심히 들어주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아는 바로는 기존의 대다수 상담기관, 대다수 병원들이 망상환청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그래서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지 내가 들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자 본인으로서 당사자 본인으로서 해야 되는 건 자기 공개예요.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온 세상에 대놓고 내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귀에 들립니다 하고 처음에 주변에 친한 사람들부터 상담자한테부터 가족한테부터 털어놓겠지만 온 세상에 대해서 다 털어놔야 돼요. 이거를 고주알 매주알 속속들이 다 털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털어놓는 거, 자기 공개, 자기 노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고 그럼 가족이나 상담자 입장에서는 경청 열심히 잘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 이제 김재원 선생이 지금 계속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상담했던 경험담, 특히나 환청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환청이니까 환청을 잘 들어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잘 들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세 가지 사례를 준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환청 때문에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죽어라는 뭐 기본이고 뭐 너 같은 거는 왜 너 같은 게 뭐 그런 자기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소리를 쉬지 않고 이렇게 잠을 잘 때조차도 들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스피커를 엄청나게 크고 크게 매일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다녀요. 꽂고 다니다 보니까 이비인후과적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또 운전을 하다가도 몇 번 사고가 날 뻔하고 길을 가면서도 오토바이에 막 칠 뻔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빼기만 하면은 여자들 목소리, 아줌마들 목소리가 막 계속 뭐 네가 인간이냐, 뭐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여자 목소리가 들리고 집에 누워 있을 때도 이제 동네 아줌마들 목소리가 저 집 아들 아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막 다 막 윗집 아랫집 막 사람들 목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분이 이제 늘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다가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상담실에 오셨어요. 상담실에 오셔가지고는 그 환청에 대한 그 내용에도 주목을 했지만 내용보다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본인이 자신이 사고를 쳐가지고 자기 집 재산을 떨어먹었다라는 그런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라든가 자기 집안을 자기가 망하게 했다라는 그런
그런 이제 죄송한 마음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상담 시간에는 그 사건들을 이제 꺼집어내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 감정들을 살려내면서 이분이 이제 과거의 그런 사건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정 방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오셔가지고 상담실에는 오니까 환청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3주가 지나서는 아예 환청이 안 들리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환청을 대할 때에도 죽어라 이러면은 제가 왜 죽어야 되는데요? 혹시 당신 나 알아요?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목소리에 반응을 했고, 그리고 그 들리는 목소리에 대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디테일하게 이제 저하고 의논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목소리와 관련되지 않은 현재의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좀 자유로워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환청이 없던 분인데 상담을 시작하면서부터 환청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이제 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상담에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표정도 없었고, 그리고 감정적인 언어도 없었고, 묻는 말에도 겨우 예, 아니요 정도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상담 관계를 이렇게 맺어나가다 보니까, 이분이 저를 되게 좋아하게 되었어요. 상담실에 오면은 이제 저를 이제 제가 이제 반겨주니까 저하고 대화하는 거를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상담을 시작하면서 환청을 듣기 시작했는데 여자 목소리로 자기야 사랑해 뭐 우리 연애할래 뭐 데이트할까? 결혼할래? 이런 여자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자 목소리도 들리면서 이 남자 목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해요. 뭐 죽어라 죽어. 그래서 이 여자 목소리와 남자 목소리의 그 관계가 또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상담 시간에서 다뤄보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삼각관계인 것 같다.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를 좋아하는 또 다른 남자가 나를 질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망상과 환청에만 묶여있지 않고 이분도 자신의 감정을 생생하게 살려내고 자기의 그 환청을 자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여기에만 갇혀있지 않고 현실에서의 여자친구를 내가 사귀고 싶다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사례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사례는 제가 1년 반을 지금 환청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분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많이 나가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환청의 내용이 너무 무섭고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감히 이걸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 얘기를 꺼내게 되면 환청한테 협박을 당하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충분히 안전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안심을 시켜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공개를 잘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고통을 지금 많이 받고 계세요. 환청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이제 자기 공개가 제일 중요하다. 당사자의 자기 공개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 상담사와의 그 관계를 맺는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되죠. 자기한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래야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또 내가 저 사람한테 털어놨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좋게 반응해 줄 거다. 나를 예를 들어 환청을 털어놨다, 망상을 털어놨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 나무라고 질책하고 혼내고 나쁘게 생각할 것 같다 생각하면 절대 못 털어놓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다 잘 들어줄 거다, 오히려 내 편이 되어줄 거다 할 때 그걸 털어놓을 수 있거든요. 상담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가족분들이 당사자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관계를 개선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이때까지 비밀로 꽁꽁 숨기고 있던 자기 환청 이야기, 망상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매우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보세요. 이렇게 사회적 기준을 들이대면 안 돼요. 말이 된다, 안 된다를 들이대면 안 돼요.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지가 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뭐든지 꺼내서 나한테 들려주면 그걸 반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지 안에 거를 쑥쑥 뽑아내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환청에 대한 대처법입니다. 자, 인터보이스 거를 먼저 요약을 좀 할게요. 인터보이스에 저희가 읽었던 그 책의 소개문, 맨 마지막 책 소개문, 조현병의 변증법 하는 거기에 맨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제가 이 문장을 만든 거예요. 환청은 또는 조현병은 개인의 삶의 역사와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들의 맥락 속에서 전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해 불능이다가 아니라 이해 가능하다예요. 전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자, 인터보이스에 여러 가지를 읽었기 때문에 도중에 이제 중요 내용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목소리 청취자들이 보고한 목소리의 원인은 거의 한결같이 외상 경험을 이야기하더라. 트라우마, 뭔가 가슴 아픈 상처가 있다. 뭔가 힘든 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속에 환청이 목소리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 가장 빈번하게 아래와 같은 외상 경험이 보고가 된다. 첫 번째, 성적 학대 또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두 번째, 장기적인 정서적 묵살.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두 번째, 정서를 표현하였을 때 처벌을 받았다. 세 번째,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로 비난을 받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쭉 자라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이 생겼고 성인기의 정서적 교류에 곤란이 생겼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서지각에 취약해지고 정서를 동반한 대처에 취약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장기적인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려고 하면 부모가 들어서 주변 사람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줘야죠. 아, 그래 무슨 이야기야?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 말해봐 하고 내가 시간을 할애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런데 흔히 거꾸로 돼 있잖아요. 어릴 때 자랄 때 안 그래도 계속 지적당하고 나무라고 지가 필요해서 징징거리고 쫓아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계속 혼내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병이 드니까 조현병이라고 진단받고 하니까 더더욱 말만 꺼내려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자 모든 해답은 부모가 딱 쥐고 이래라 저래라 채점표 쥐고 지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딱 쓸데없는 불평불만 헛소리로 취급을 해버린다. 그게 아니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시간을 할애해주고 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 더 탐색해주고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고 들어주고 이게 이제 지금 와서 이제는 존중해줘야 된다.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학교에서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경우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부모가 잘 사랑을 잘 주고 정서적으로도 잘 존중하고 잘 키웠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동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위협적인 생활환경 이거에 따라 불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생계의 위협을 느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생활환경 속에서 자랐다. 이런 생활환경 속에 처하게 됐다. 두 번째, 중요한 인물에 의해서 버림받는 경험들. 예를 들어서 파양 경험, 실연 경험 이런 것들. 세 번째, 너무 이른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경험. 예를 들어 중학생 시절에 혼자 떨어져 생활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혼자 떨어져 생활했다. 또는 엘리노어 롱든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하면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다. 이게 본인은 그때부터 가족 떨어진 게 혼란이 시작된 그런 이제 되거든요. 가족과 떨어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은 이제 원인, 외상, 어떤 외상을 경험했는가, 이 이야기고, 요번에 이제 목소리의 촉발 요인. 그래서 크게 보면 감정, 그리고 환경이잖아요. 감정과 낯선 환경인데, 자, 감정, 정서적으로 보면 불안정감, 촉발 요인. 불안정감을 느낄 때, 뭔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느낄 때, 두려움, 그 다음 공격성, 화가 난다, 나의 공격성일 수도 있고 타인의 공격성일 수도 있죠.
뭐 자신의 성적인 느낌, 타인의 성적인 느낌,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에 촉발이 된다. 또 하나가 통제감 상실인데, 통제감 상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인데, 예로서 낯선 상황에 직면할 때, 처음 가는. 그래서 흔히 보면은 외국 여행 갔다가 발병하기도 하고, 뭔가 새로 학교를 진학했다가 발병하기도 하고, 낯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당사자들이 보면, 우리 조현병을 지닌 분들이 보면 익숙한 상황에서는 잘 견디는데, 낯선 상황에 갔을 때 겪는 이 혼란스러움이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크게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낯선 상황에 갈 때 항상 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갑자기 뭐가 일정이 바뀐다, 갑자기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낯선 사람과의 만남, 덜컥 뭐 엄마가 갑자기 집에 누구를 데려왔다, 아니면 덜컥 어제 가자 해서 갔는데 전혀 생각 못한 딴 사람이 왔다, 뭐 어디 차를 낯선 사람과 같이 타고 동행하게 됐다. 아무튼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덜 좋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항상 보면 낯설다, 예측하지 못했다 등등. 그래서 항상 미리 예고해 주는 게 중요해요. 미리 모임에 가면은 이러이런 사람이 나올 거야, 이런 거 항상 이러이럴 거야, 미리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방 안에 있는 타인의 감정.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차분하고, 가정환경이 차분하고 안정되고, 이게 중요해요.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가족들간에 맨날 싸우고, 서로 아니면 냉전하고 이러면 이게 그대로 다 느껴져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로할 때, 우리 다들 경험하시지만 조현병, 조울증, 잠 며칠만 잠 안 자고 밤새면 대번에 재발해요. 우리 흔히 그래서 시험 공부한다고, 자기가 이제 많이 회복되었을 때에 자기 스스로도 자신감이 붙고 하니까 성적도 잘 받으려고 시험 공부한다고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 한 일주일만 밤새워버리면, 3, 4일만 밤새워버리면 대번에 재발해요. 그래서 잠을 푹 자야 돼요. 생활 잠을 푹 자는 게 되게 중요하고, 몸이 피곤하지 않은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또 보면 장례식 치르고 재발하는 경우 많아요. 장례식 치를 때 몇 날 며칠 못 자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잠 안 자는 거에 보통 사람들보다 좀 약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몸 피곤한 거에 보통 사람들보다 좀 약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잠 푹 깨워야 되고, 몸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자신의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 이거는 주로 이제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들리는 경우죠. 그게 자기한테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목소리 듣는 경우, 이런 상황, 이런 촉발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에 대한 대처법에서는 보면, 아까 목소리 청취자들의 전략에서 목소리 무시하기, 이거는 비효과적이라 그랬죠. 거의가 근데 70-80%가 이 방법을 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과 상담실에서도 자꾸만 이 방법을 권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미 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들으려 한다고 안 들을 방법이 없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듣는다. 목소리와 기꺼이 대화를 시작한다. 목소리와 구체적인 약속을 한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대처법은 목소리에게 특정 시간을 부여하라. 목소리를 듣는, 적극적으로 들어줘라. 시간을 할애해라. 목소리에게 말대꾸하라. 그냥 따라만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옹호할 때는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한테도 내가 기다 아니다 내 의견을 밝혀가면서 대화를 해라. 한계를 설정하라.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적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단지 목소리만이 아니고 우리 당사자들이 글로 무언가를 적는다는 것은 대단히 도움이 돼요. 일기 적는 것도 도움되고, 전에 소개했던 표현적 글쓰기도 도움되고, 자신의 감정,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뭐든지 간에 글로 표현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뭔가 적는 것은 적극적으로 허용해줘야 되고 권장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하는 말을 다 적어라. 적는 게 좋은 방법이다. 단지 적는 차원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누군가와 목소리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야 되고, 지난 시간 강의했던 망상도 대화를 해야 돼요. 누군가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도움이 된다.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
숨기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할 사람을 찾아라. 환청에 대해서 대화할 사람을 찾고 망상에 대해서 대화할 사람을 찾아라 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인터보이스에서 쭉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제가 이제 이 인터보이스를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제 이 인터보이스를 만나고 좋았던 게, 이쪽 자료들을 보면서 좋았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서 가족들이 그렇다면 환청에 어떻게 대처해야지 되느냐. 한편으로는 요약 정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 이야기가 가미된 것이기도 하고요. 환청을 당사자 내면의 목소리로 생각을 들어야 된다. 환청이 하늘에서 들린다, 뭐 배에서 들린다, 어디서 들린다 해서 딴 데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심층적인 마음에 무의식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온 소리다 라고 하는, 자, 이것을 급 진도가 나가기는 당사자가 스스로가, 아, 이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도가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당사자들이 그렇게 못 받아들여요. 밖에서 오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먼저 저게 지 속에서 오는 소리라는 걸 가족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그러고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은, 그리고 가족은 당사자 스스로는 환청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그걸 인정하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와 마찬가지냐면, 우리가 망상을 절대로 설득으로 해결하지 말라 했잖아요. 설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점점 망상이 더 커집니다. 망상은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망상을 우리가 논리로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분들 중에 보면은 네 생각이 왜 잘못됐느냐 하면 하고 세상 상식 가지고 이야기하고 논리 가지고 이야기하고, 망상은 논리로는 절대로 못 없어요. 망상은 겉으로는 논리로 똘똘 뭉친 것 같지만 밑에가 감정이고 욕구예요. 이 감정을 풀어주고 욕구를 풀어주면, 욕구 충족을 시켜주고 감정, 응어리진 감정을 해결해주면 이건 저절로 없어지는 건데, 무너지는 건데, 불이 여기에서 있는 건데, 감정과 욕구거든요. 환청도 마찬가지예요. 환청도 결국은 밑바닥에 있는 이 감정과 욕구거든요. 지금 어떤 감정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어떤 욕구가 좌절이 되고 있는지, 미해결 과제가 뭔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망상과 환청은 한편으로 너무나 좋은 게, 내용 잘 들어보면 답이 뻔해요. 뭔지 바로바로 짐작이 돼요. 지금 저게 무슨 소린지. 한 바퀴만 딱 돌리면 지금 자기가 두렵다는 이야기인지, 화가 난다는 이야기인지, 서운하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가 그 망상, 환청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게 환청, 자기 욕하는 소리 듣잖아요. 나가 죽어라. 너 같은 놈, 뭐 잘하는 게 뭐냐. 뭐 등등이 자기 욕하는, 그건 다들 내 속에 그 소리가 있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자기가 자기를 욕하고 나무라는 형편없이 생각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내 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자기가 자존감이 지금 무너졌다는 소리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게 없고 너무나 쪽팔리고 창피하고, 그런데 쪽팔리고 창피한 걸 내가 인정 못하겠다 하니까 이걸 소리로 들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 자존감을, 저 무너진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좀 살려줄 수 있을까, 이런 데다가 이제 초점을 두고 애를 대하기 시작하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를 네가 없애라 가 아니라 내가 주변 환경을, 없어질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자존심 상하는 걸 최대한 막아주고 자존심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환청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들렸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물어줘야지 된다. 당사자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줘야 한다. 적극적으로 듣는다, 잘 듣는다는 건 그냥 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탐색을 해가면서 듣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질문해 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속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탐색적인 질문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요하면 안 돼요. 궁금해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아, 그때 네 어떤 감정이 느껴졌었나? 네가 정말로, 네는 그렇게, 네가 연상이 되는 건 뭐냐? 이렇게 자꾸 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자꾸 물어가면서 들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당사자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권면해줘야 된다. 감정을 잘 알아줘야 된다. 그의 욕구를 잘 알아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환청을 들었을 때의 기분이 어땠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물어줘야 한다. 그 기분을 이해해주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자기 노출,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 노출을 해야 되고 결국은 수용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수용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못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먼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자기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수월해요. 그래서 자기 노출, 수용의 필요성인데, 제가 요건 이제 제 생각에 환청의 뿌리, 출발점이 뭐냐? 결국은 자기 거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게 다 나예요. 이게 다 난데,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잘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못난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학교에서 등수가 높이 올라갔던 것도 나고,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도 나고, 시험에 실패했던 것도 나고, 뭐 이랬던 쪽팔리는 행동했던 것도 나고, 그게 나라고 하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내가 참 실수했었지. 깊이 생각 안 해서 내가 뭐 그랬었지. 남한테 잘못된 행동을 했었지. 뭐 했었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 수용을 하면 되는데, 불행히도 자기가 자기 안에서 도저히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성적이 반에서 꼴찌라는 걸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시험을 그렇게 망쳤었다는 걸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어떻게 내가 반에서 거의 바닥인 성적을 받을 수 있느냐.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내가 대학에 떨어진 걸 받아들일 수 있냐. 난 못 받아들인다. 나는 이런 거, 어떻게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남한테 말로서 상처 줬다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나. 난 못 받아들인다. 뭐 이런 식이죠. 등등 친구와의 관계에서 왕따 당했다. 왕따 당할 수 있죠. 모든 배척 당할 수 있죠. 근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데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뭐냐면, 수용은 뭐와 관계되는 이야기냐면, 우리가 나에게 음과 양이 있을 때, 내 잘난 모습이 있고 내 못난 모습이 있을 때, 나의 양을 수용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 잘난 모습 수용 못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잘난 모습, 공부 잘하고 인간성 좋고 매너 좋고 어디 가면 박수 받고 칭찬 받고 이런 나를 못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괴롭다 이런 사람은 없다. 양은 누구나 다 그냥 받아들여요. 나의 음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의 잘난 모습만 받아들이고 싶고, 나의 못난 모습은 내가 아니다. 나는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이지,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착한 사람이지, 나는 나쁜 사람 아니다. 나는 대인관계에서 매너 깨끗한 사람이지, 매너 지저분한 사람 아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지, 부모한테 미움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음적인 부분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 환경 내에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별 볼 일 없는 나,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구, 지저분한 욕구, 어떤 흔히 성적인 욕구들 올라오잖아요. 충동이 올라오고, 나는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그럼 이 성적 욕구 올라올 때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날 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가 난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항상 착한 사람 하면 화난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음적인 부분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감정과 욕구들이 있어서 이걸 거부하니까 결국은 이걸 인식하면 이게 굳이 목소리로 환청으로 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쪽팔리는, 진짜 쪽팔리네. 쪽팔리는 이 감정을 그대로 내가 느끼면 목소리로 병신 같은 놈아라고 소리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나빴다는 거 받아들이면 돼요. 실패했다는 거 받아들이면 돼요. 못 받아들이니까, 철벽을 치고 있으니까 우회해서 내가 아닌 다른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목소리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수용이, 내가 왜 나를 못 받아들이느냐. 항상 잘난 사람이고 싶기만 하고 못난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항상 착하고 칭찬받는 사람이고 싶고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싫고, 여기에 부모가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난 내 아들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애는 부모 앞에서 항상 잘난 놈이 돼야 돼. 항상 착한 모습 보여야 되고 잘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가 자신의 양만 드러내고 자신의 음은 숨겨야 된다고요. 잘못 받은 성적표는 숨겨야 되고 부모한테 못 가져가고 나중에 되면 성적표 막 고쳐서 조작해서 가져가야 돼. 성적 잘못 받으면 부모한테 말할 수 없고 잘 받은 것만 이야기하고 또 밖에서 실수하고 사고 치는 건 말 못하고 밖에서 잘했는 것만 말해야 돼. 이렇게 부모한테 말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 부모가 애를 수용해주지 않으면 애는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병이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나서도 자 병이 나기 전까지는 부모들이 애를 사회적으로 성공시키려 했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고 좋은 데 결혼시켜서 사회적으로 성공시키려 했는데 병이 애들이 딱 나면 조현병이다 진단받고 병이 나면은 부모들이 일단 사회적 성공이라는 꿈은 접어요. 이제 안 되겠다. 근데 대신에 등장하는 목표가 뭐냐면 병을 낫게 한다는 목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게 한다. 남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남들처럼 남들만큼은 살게 한다. 병이 낫게 한다는 목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나았다 싶으면 칭찬하고 받아들이고 병이 못해졌다 싶으면 또 나무라고 혼내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이전과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 보고 네 좋은 모습만 보여. 좋은 모습 보이면 엄마가 이뻐해 줄게. 칭찬해 줄게. 네 그러면 안 돼. 네 그런 나쁜 모습 보이면 엄마는 너 혼낼 거야. 너는 그럼 나빠. 애는 끊임없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못 드러내는 거죠. 잘난 모습과 못난 모습. 가족들 앞에 있을 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못 드러내면 항상 그 사람과 같이는 긴장돼요. 편안한 사람은 잘나도 그만이고 못나도 그만이고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좋은 말할 때도 있고 잘못해서 헛소리 할 때도 있고 그래도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하는 사람은 편한 사람이에요. 채점표 안 들고 있는 사람은 편한 사람이라고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부모가 어떤 면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손을 놔야 돼요. 네가 병이 꼭 나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애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병이 나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모습은 안 보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병이 나아도 좋고 안 나아도 좋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도록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난 모습, 애가 못난 모습을 볼 때 그 못난 모습을 끌어안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나무라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고쳐라 그래서는 안 된다 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끌어안아 줄 수 있어야 되는 부모가 애를 끌어안아 주면 그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괜찮다면 지가 지 자신의 못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수월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게 수용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른 소리만 해라 하면 절대로 수용은 안 되죠. 네 헛소리는 하면 안 되고 입력 항상 바른 소리 해야 되고 생각도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바른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수용이 안 되는 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인정할 수 없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감정과 욕구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생겨 있으면 이게 결국은 환청 환시로 나오는 거고 아니면 망상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다 받아들여줘야 된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를 못난 부분을 받아들여줘야 되고 부모도 자식의 못난 부분을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랬을 때 받아들여주려면 첫 출발점이 뭐냐? 경청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고 귀를 기울여주는 거 이게 첫 출발점이에요. 자,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 개방이죠. 자기 개방, 자기 노출. 뭐든지 말을 하는 건데 요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할 때 관심을 가져주고 귀를 기울여주면 말을 수월하게 하는 거죠. 근데 말을 기껏 했는데 무관심하다. 아니면 기껏 말했더니 듣고 나서는 혼만 낸다. 그러면 이후에는 자기 개방, 자기 노출은 없는 거죠. 꽁꽁 숨겨야 되는 거죠. 꽁꽁 숨기고 있으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환청으로 가고 이게 망상으로 갑니다. 꽁꽁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의 것을 다 끄집어내게 만들어줘야만 환청이 없어지고 망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 개방, 자기 노출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자식한테 편안한 사람이 돼줘야 돼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은 사람,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물론 뒤에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잘해주라 하니까 완전히 자식의 노예가, 잘못하면 자식 애들 중에는 노예로 삼으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이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준다는 건 내가 나를 지킬 거는 지키면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가지 못하면서까지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고 이건 다른 거예요. 나를 지켜가면서 잘해준다는 게 어떤 건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자 이제 잘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경청, 잘 들어주는 것, 관심을 가지고 말이 되는 소리건 안 되는 소리건 잘 들어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잘 들어주게 되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전에까지 이해가 안 되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던 말들이 이해가, 아 그래서 그 말을 그렇게 했었구나, 아 그래서 그런 환청이 들리는구나, 아 그래서 그런 망상을 네가 갖고 있구나, 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면 비로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내가 지 마음을, 지 감정을, 이 내 감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안타까움, 슬픔이 그대로 느껴요. 공감이 될 때 비로소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고, 이게 수용이 될 때 존중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서로 이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내가 경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이 선순환을 돌기 시작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전통적인 정신과의 입장, 심리학의 입장, 전통적인 입장과 지금 큰 새로운 방법의 큰 차이가 뭐냐면 전통적인 입장은 이해 불가능하다 했다 했잖아요. 저거는 이해 불가능한 거니까 애초에 들을 필요 없고 라고 가느냐 아니면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가느냐 이 차이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엉뚱한 행동을 내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미쳤다 이러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행동이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될 때와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관건은 이해를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청이든 망상이든 전부 다 그 속에 그의 중요한 모든 게 그 속에 응축되어 있는 게 환청이고 망상인데 그렇게 중요한 거를 우리가 왜 외면을 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이나 그 말이 하고 싶었으면 그게 자기 귀에 소리로 들리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게 자기한테 맺혔던 거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게 귀에 소리로 들리려고 한다면 얼마만큼이나 이걸 가지고 끙끙대고 생각을 해야 귀에 소리로 들리겠느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 단지 생각 차원이 아니고 소리로 들리려고 하기까지 귀를 쓰고 내가 끙끙대면 어느 날 그 소리에 들리겠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내가 귀를 쓰고 계속 막 간절히 하면 어느 날 하나님 응답이 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라. 그렇게 응답이 오기까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황당하다 하지 말고, 그게 그런 맥락에 우리가 엉뚱한 환청도, 나가 죽으라라고 하는 환청도 내 안에서 얼마만큼 이 그 감정이 있어서 나가 죽으라는 소리가 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하고 황당하고 뭐하고 그냥 단지 테레비 고장나서 나오는 잡음이, 소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환청도, 망상도.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된 그의 감정을 이해해주면, 그 감정을 풀어주면, 그것과 관련된 욕구좌절, 그걸 이해하고, 그 욕구를 풀어주면, 되게, 그거를 해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외면 당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쓸데없다 하지 말고 충분히 이해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경청.
자, 그래서 자, 이제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수용을 방해하는 것들에서 높은 도덕적 기준, 가족들의 또는 당사자 자신도 높은 도덕적 기준 있으면 수용 못해요. 자신의 음을 수용 못해요. 지나치게 높은 기대, 자식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기대, 자존감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금지와 제재가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수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수용은 당사자의 자기 수용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늘 입에 붙이고 살아야 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괜찮아. 어떤 순간에도 괜찮아라고 말해줘요. 괜찮아.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말이 필요하다. 자, 가족이 답이 없어야 된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 가족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 내년 요맘때 1년 뒤에는 이렇게 살아야 될 테고,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면 그래도 결혼은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내 머릿속에 그림 그리고 있으면 이게 다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 싹 없애야지 돼요. 그림을 싹 없애야 돼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가족이 답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족이 답이 없다 하니까 답은 답이 없다 하시면서 채점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채점표가 없어야 돼요. 애초에 잘한다 못한다가 없어야 돼요. 매일처럼 채점표 들고 오늘은 좀 낫네. 아이고, 저건 저러네. 저건 어떻게 해야 돼. 맨날 OX 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채점표가 없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답이 없어야 되고 채점표가 없어야 되고 스스로가 항상 선택하게 해야 되고 스스로가 하게 해야 돼요. 스스로의 선택을 중요하게 내가 볼 때는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지가 해보겠다면 해봐라 라고 말해줘야 되고 내가 볼 때는 뻔히 이래 하는 게 좋은데 지가 안 하겠다면 괜찮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해줘야 되고 항상 결정권을 자기 본인한테 줘야 된다. 가족이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지 못하는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은 자신의 불안감, 두려움, 높은 기대, 실망감, 지나친 간섭 등을 자각하고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왜 애를 가만히 못 두느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잘못될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애를 멀리 여행도 못 보내고 지 마음대로 실패할까봐 마음대로 하게도 못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 가족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 제발, 혹시라도 제발하면 어떡하나. 지가 뭐 하겠다는데 저러다 제발. 제발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애를 자꾸만 갖다가 땡기는 거예요.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거예요. 제발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제발을 두려워하시면 삶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 병에 한 번 더 제발하고 두 번 더 제발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세 번 더 제발하고 제발은 할 수 있어요. 제발하면 다시 힘들긴 하지만 그 시기 잘 넘기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발을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관심이 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행복한가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가 애가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제발 안 하게 하는 데다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행복하게 하는 데다 초점을 두셔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가족의 불안감 때문에 가족의 두려움 때문에 가족의 높은 기대 가족의 희망사항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애를 자꾸만 가족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관여하고 간섭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 아까 그 이야기하셨지만 망상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결국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망상이 생길 리가 없고 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환청 생길 리가 없어요. 사회생활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도망오는 거고 가정에서 가족들마저 안 받아주니까 자기 방으로 틀어박히는 거고 방에 틀어박혔는데 또 마음이 안 편하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테레비 이런 데로 가는 거고 근데 이걸로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상상의 세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망상, 환청까지 간다. 마지막 벼랑 끝에 가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밀면 밑으로 추락해요. 마지막 자기 이게 망상과 환청이 환청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 살 수 있는 숨통이라고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자기를 도와주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을 빼주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벼랑까지 가 있는데 발병의 의미가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의미라 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약만 하나를 먹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아니면 플러스에서 약 하나를 먹이고 돈 좀 있는 분들은 상담실에 상담 선생님한테 들이밀고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방이라도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가정 내에서라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 사회 속에서 갈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죠. 쉼터도 만들어줘야 되고 지가 놀러 다닐 수 있는 곳을 나갈 수 있는 데를 만들어주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사회 속에 오아시스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난번에 망상 이야기, 환청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망상과 환청. 망상과 환청을 없애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상과 환청을 그의 속마음, 불편한 감정과 좌절된 욕구, 인정하기 싫은 감정과 인정하기 싫은 욕구를 이해하는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을 격려해야 합니다. 경청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 관계가 변해야 됩니다. 당사자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가족 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이 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웃 환경과 직무 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사도 해야 되고 전학도 시켜줘야 되고 직장도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당사자에게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대상, 타인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이야기 나눌 사람, 마음을 나눌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 이게 한 사람으로 안 돼요. 반드시 소속 집단이 필요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가 속할 수 있는 소속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소속 집단의 발을 딛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 이외에 속할 수 있는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